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아이폰 SE와 갤럭시 S20 플러스를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S20 플러스와 나름 보급형인 아이폰 SE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카메라 성능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이번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놈이지만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사진을 찍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아이폰 SE와 갤럭시 S20 플러스의 카메라 비교 영상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색감을 비교해볼 건데요. 기존에 갤럭시 카메라의 색감이 조금 과장되고 부자연스럽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SE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촬영 결과물을 비교해보니 색감 표현에 있어 두 제품의 엄청난 차이는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음영 처리가 뚜렷해서 색감이 진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소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처리해서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광량이 매우 풍부한 상황에서 풍경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구름 표현의 디테일이라든지 하늘의 색감, 멀리 떨어진 남산타워의 표현면 등에서 광량이 풍부한 주관사진 촬영에서는 아이폰 SE가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SE는 초광각 렌즈가 없어서 이렇게 갤럭시처럼 넓은 화면을 찍는 것은 어렵지만 S20 플러스의 경우 광각 모드로 촬영 시 왜곡이 아예 없어진다고는 할 순 없기에 평소에도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광각 모드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동대문 주변을 찍는 사진을 보셔도 동대문이나 다른 건물들이 확실하게 음영 처리가 잘 된 것은 아이폰 SE로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두산타워 꼭대기에 안테나의 경우에도 아이폰 SE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쉬운 김에 갤럭시 S20 플러스의 초광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찍어본 사진이고요. 확실히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지만 저와 가까이 있는 아랫면이 뭔가 길쭉하게 왜곡되고 부자연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는 광학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의 디지털 5배 줌을 지원하는데 디지털 줌 치고는 나름 깨짐 없이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갤럭시 S20 플러스는 3배까지는 광학 줌, 그 이상에서 30배 줌까지는 디지털 줌을 지원하는데 솔직히 20배, 30배를 넘어서면 촬영 시에 흔들림도 심하고 많이 깨져서 불편하긴 한데요. 디지털 10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나름 선명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배 줌의 결과물은 글쎄요. S20 플러스의 10배 줌과 아이폰 SE의 5배 줌을 비교해보면 줌을 조금 더 당긴 S20 플러스의 결과물이 더 선명한 것을 봐서는 줌과 관련해서는 갤럭시 쪽이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망원 렌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SE의 확대 결과물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파노라마의 경우 아이폰 SE는 세로 모드로만 촬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세로 모드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이폰 SE의 경우 파노라마 안내선 중간에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둬서 수평을 잡고 쭉 촬영에 나가기가 더 편리하더라고요. 파노라마 사진은 두 제품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표현되는 색감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성곽을 보시면 아이폰 SE가 조금 더 밝은 결과물을 보여주긴 했지만 플레어 현상으로 인해 태양 주변의 나무가 흐릿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20 플러스가 다소 성곽 주변이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마주하는 햇빛이 강렬함에도 플레어 현상이 없어 더 좋은 결과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폰의 인물 모드야 워낙 유명하지만 보급형인 아이폰 SE는 사람이 감지되어야만 인물 모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S20 플러스는 초점만 잘 맞춰주면 어느 상황에서든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두 제품의 가격차를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빛이 풍부한 상황에서의 셀카 촬영에도 S20 플러스가 전면 1000만 화소, 아이폰 SE가 전면 700만 화소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음영 처리나 색표현력, 전반적인 선명도 면에서 아이폰 SE의 전면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뒤쪽 나뭇잎을 보셔도 아이폰 SE 쪽의 나뭇잎이 더 선명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20 플러스에는 슈퍼스테디 기능이 있어서 저같이 손떨림이 심한 사람도 영상을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주간 영상을 비교해보면 멀리
롯데타워의 표현, 앞쪽에 삼흥이라는 글자의 표현을 보시면 아이폰 SE의 영상 촬영 결과물이 조금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색감 표현은 S20 플러스가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더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고요. 민들레에겐 미안하지만 더운 날씨에 잠깐 쉴 겸 심심해서 슬로우 모션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에서 S20 플러스는 초점을 약간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빛이 좀 부족한 실내로 가볼 건데요. 빛이 조금 부족해지니 아이폰 SE 쪽이 조금 더 노이즈가 발생하고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이 다 어두운 상황에서 이런 LED 불빛만 있는 사진을 촬영해봤는데 S20 플러스의 카메라는 LED 불빛만 선명하게 잘 표현됐지만 아이폰 SE는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뿌옇고 흐릿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셀카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이폰 SE의 색감이 조금 더 진해서 마음에 들지만 전반적으로 밝기는 S20 플러스가 더 밝게 표현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셀카는 아이폰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폰 SE에는 야간 모드가 따로 없어서 야간 모드를 사용한 S20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진이 많이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야간 모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흔들림도 없고 불빛의 디테일도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셔도 야간 모드가 없는 아이폰 SE임에도 불구하고 수전증이 심한 제가 찍었지만 야간 풍경 사진은 크게 흔들림 없이 잘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기가 조금 어둡다는 점만 빼면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S20 플러스의 슈퍼스테디 모드를 끄고 야간에 후면 카메라로 야경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S20 플러스 아이폰 SE 둘 다 저조도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심해지는 편이라 좋진 못했고 둘 중에서는 아이폰 SE가 조금 더 노이즈가 생기는 편입니다. 야간에 가로등을 찍은 영상에서도 둘 다 노이즈가 껴있고 고스트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아이폰 SE 카메라의 고스트 현상이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야간에 촬영한 사진들을 보셔도 야간 모드가 없는 아이폰 SE 쪽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이긴 하지만 저조도 상황임을 감안하면 야간 모드가 따로 없는 아이폰 SE의 야간 사진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55만원과 135만원의 큰 가격차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폰 SE의 카메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S20 플러스의 카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55만원대 보급형 제품으로 이 정도의 사진 퀄리티를 보여준다니 놀랍긴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SE와 갤럭시 S20 플러스의 카메라를 비교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